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는 예방약이나 치료약이 따로 없습니다. 유일한 예방책이라고 한다면 매개체인 모기를 없애는 길인데요. 모기 유충을 박멸하기 위한 방역이 예년보다 일찍 시작됐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지은 지 40년이 넘은 아파트의 눅눅한 지하실과 청화조와 하수구 집수정. 습기가 많고 오염된 곳이다 보니 모기 유충이 서식하는데 최적의 장소입니다. 엄청 많이 해가지고 애기를 제가 지금 손주를 보고 있거든요. 애기들이 아주 모기 물려가지고 아주 겨울에도 많이 있어요. 이처럼 주택가 근처의 숲풀 사이에서도 모기는 쉽게 자랍니다. 모기 유충을 구제하기 위해 하수구나 공중 화장실, 소하천 등 취약지 680여 곳에 대해 조기 방역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한 달가량 빨리 방역이 시작된 겁니다. 예방약이나 치료약이 따로 없는 지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매개체인 모기 유충 박멸이 가장 근원적인 예방책입니다. 모기 유충 한 마리를 이제 박멸을 했을 때 성충 700마리를 박멸한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방역 예산은 30%가량 증가했고, 일제 공동 방역 횟수도 두 배로 늘었습니다. 각 자치구에서도 일찌감치 주두 차례 이상 자체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를 일으킬 수 있는 신줄 순모기는 국내 전체 모기의 1% 남짓. 이 가운데 지카 바이러스가 검출된 모기는 아직까지는 없지만, 감염 안전지대를 위한 방역이 발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